됐다. 카메라 됐어. 윤건, 어제 잠 잘 잤어요? 어제요? 잠 시간밖에 못 잤는데. 왜? 뭐? 긴장돼. 긴장돼요? 알겠어요. 어제 잠은 잘 잤어? 아니요. 설레가지고 못 잤어요. 설레가지고 못 잤어? 독일 가서 어떤 마음으로 할 거예요? 고전적으로 할 거예요. 고전적으로? 네. 어제 잘 잤어? 네, 아주 잘 잤어. 잘 잤어? 설렜던 마음도 있고 뭔가 빨리 가고 싶었어. 어떤 마음으로 할 겁니까? 한국의 매운맛을. 아, 한국의 매운맛을? 좋아요. 네. 다 더 팀워크도 늘리고 호흡도 잘 맞춰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가서 잘하고 와. 파이팅. 다치지 말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 좋아요. 금방가요? 금방가. 여가 잘 다녀와. 다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영겸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많이 즐기고 왔으면 좋겠어. 화이팅. 아들 남편 잘 다녀와. 화이팅. 독일 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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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화이팅! 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야. 높게 들어. 그렇지. 알지, 알지. 안녕하세요. 화이팅! 나는 버덕. 얼버덕.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 어때요? 저는 여기가 너무 편하네요. 집보다 편한 것 같아요. 나 신나 있어요 지금 여기 가서. 아, 이렇게 세 명이 앉는 거예요? 인디엣! 인디엣! 나랑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왜? 나 잠깐 끄고 싶은데. 이거 좀 찍으려고 창. 아니. 이리. 인디엣 부탁드려요. 인지한테 전달 사진 찍으러. 사진 찍으라니까 나 달랑 한 장 찍어. 지금 찍었는데? 음식이다. 좀 냄새가 나는데 뭐 하나 올까요? 기대되십니까? 배고파요? 나와 보여줄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게 먹어 친구들. 나도. 맛있어.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이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저 야채가 원래 야채를 많이 먹어야 키가 많이 큽니다. 먼저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식을 가리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왔어요. 제가 풀쌤을 찾으러 풀쌤한테 가겠습니다. 풀사장. 풀사장. 강사장. 지금 비행기 어때요? 비행기 타니까. 아, 어지러지라네요. 어지러지네요? 예. 우리 독일 가서 네. 마인츠 팀이랑 경기해야 되잖아요. 예. 박호중 선수의 골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두세 개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세 골 정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오빠. 바이바이. 바이. 쌤하고 강쌤한테 갖고 왔는데요. 골을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특히. 30피로 되어 있는데? 어, 30피로 바뀌네. 어. 뭔지 봐. 나 머리 안 보여. 얘들아 머리 좀 이렇게 딱 잘 만져줄게. 저 머리 만질게. 나봐 얼마나 멋진데. 진짜 머리 만질게. 머리 짧고 시원하면 경기력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아, 그런 건 없는 거 같아. 아, 그런 건 없는 거 같아. 그런 거 없어요? 네. 가만 뒤를. 네. 고정. 어, 잘 막아냈네. 아이, 이 모양의 좋은 컨트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우리 은겸이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은겸인데, 몇 골을 목표를 갖고 왔어요? 어, 저는. 아, 세 골. 아, 진짜 좋다. 겸손하네. 말씀 한 10골 정도 볼까? 야, 지우 입장에서, 축구키퍼 입장에서 공격수가 좀 몇 골 정도는 넣어줘야. 한 못해도 10골 정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양반들한테? 두 경기 통틀어서. 좋아요. 그럼 은찬이 네? 준비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선수들도 훈련하고 마지막 날 하고 싶어. 아, 하루 쉬었어? 하루 쉬는 건 뭐야? 컨디션 관리? 밤 8시. 아,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호텔 들어가자마자 줄넘기 할 거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오늘 줄넘기 할 건가요? 네. 오, 좋다. 줄넘기 같이 좀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엄마 그거 아니야? 응. 엄마 알아? 응. 아빠 알아? 축구에서 알아? 지혜는 이번에 좀 어떤 모습 보여줄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하고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는지 개인기를 활용해서 돌파하는 거 권우! 지혜 돌파하는 장면 기억적인 선수가 약간가요? 위협적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스피드! 이 중에서 지혜보다 내가 빠르다! 좋아요. 우리 훈련 후에 한번 날리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금 이어갑니다. 아, 임지혜 빨라요! 임지혜 빨라요! 윤건, 그 MVP였잖아요. 최종 선발전. 어떤 모습 보일 거예요? 인성 좋게. 어? 인성 좋게. 인성? 네. 그럼 막 독일 선수들이 막 키큰 막고 막 목성 심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성 좋게 좋은 플레이가. 형 어쨌든 센스 있는 플레이 다치지 않고 즐겁게 정말 좋은 경험 하고 갑시다. 알겠죠? 네. 좋아. 리에센티! 골드메달! 리에센티! 골드메달! 리에센티! 골드메달! 좋아! 오케이! A smell of wine and cheap perfume. For a smile they can share the night. It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Strangers waiting, looking down the boulevard. They'll shine.
Mein Name ist Marius Geisen. Ich bin Trainer hier bei Mainz 05. Jetzt seit 3 Jahren ungefähr. Genau, ich bin 21 Jahre alt. Also wir passen den Ball hier zwischen den Leitern mit 2 Kontakten. Also annehmen, passen, Innenseite. Und dann laufen wir immer rechts rum, also von hier so durch die Leiter und von da durch. Erst Passspiel, rüber und dann rechts rum, 1 Kontakt hier durch und hinten anstellen. Auf geht's! Durch die Leiter, aufrechte Körperhaltung. Sauberes Passspiel, gut so. Und stopp. Passspiel bleibt wieder in der Leiter jetzt pro Feld 3 Kontakte. Also 1, 2, 3 und dann wieder 1, 2, 3. Das Ganze dann schneller. Also. Drei Kontakte zählt für euch mit, das geht einfacher. Das geht einfacher. Gut. An der Leiter Koordination, um da halt auch das im Spiel umzusetzen, um die langen Ausfallschritte zu vermeiden und eher die kleineren Schritte. Auf geht's. Und zwar 1 Fuß im Feld, den anderen daneben. Achtung, wenn ich Schwung hole. Und dann Sprung. Und dann Sprung. Einmal durch. Sprung. Einmal durch. Aus den Beinen und mit den Armen Schwung nach oben. Auf geht's. Gut. Ohne Julian, oder? Noch mal oder? 자세가 높은 상태로 하니까 좀 어려웠어. 어려웠어? 네. 특이해요. 어떤 점이 특이해요? 스텝이 한국과는 다르게 뭔가 좀 어려워요. 사이드 스텝으로 하는 걸 점프를 이렇게 가야죠. 좀 더 어려워요. 한국에서 혼자서라도 좀 연습해 볼 생각이 있어? 네. 굿, und klatschen. Und nach. Ja, gut. Und dann hier beim Passspiel, dann Passspiel, Kommunikation und Raumaufteilung, dass wir uns orientieren. Und dann abschließend bei 1 gegen 1 war dann viel eigene Entscheidungen treffen, aber auch den Raum sehen und es war der Mitspieler und beide Tore mal im Blick halten und dann miteinander zu spielen und viele Entscheidungen zu treffen. 오늘 훈련 살짝 평상시에 하던 거랑 달라가지고 어려웠어요. 못 본 게 많아가지고 어려웠어요. 굿소! 굿소! 그렇지! Und wechseln eine Spieler des Tages. Ja, schwierige Entscheidung. Es haben alle gut, gespielt, aber in den Übungen von der Dynamik, von dem Tempo, fand ich die Nummer 10 hat das gut gemacht. Heute gute Trainingseinheit und in Zukunft weiter so hart und so konzentriert arbeiten. Und dann wird es in Zukunft auch immer besser, wenn ihr so konzentriert und so hart weiter dran bleibt.
Club von Mainz. Und wir freuen uns sehr und sind sehr stolz, dass wir Gastgeber sein dürfen von der Gold 11 Reise hier. Ein Highlight heute ist sicher das Spiel gegen FC Bayern München, das Bundesligaspiel mit zwei Nationalspielern von Südkorea. Gut. Vielen Dank. Also ich wünsche euch viel, viel Spaß in Deutschland. Vor allem morgen viel, viel Spaß im Spiel. Okay, fighting. Fighting. Ja, fighting. Okay. Ja. Ja. Wer ist euer Lieblingsspieler? Griezmann. No. Sonny? Kim. Min-jae? Kang-in. Oh, Kang-in. Kang-in. Jae-song. Ja. Okay. Okay. Ja, gerne. Kein Problem. Ja. Ja, habe ich gehört, ja, hat man mir erklärt und ich finde es ganz arg toll, dass Sie hier sind. Ganz arg toll. Golden Eleven에 대해서 들어봤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대표팀 선수를 선발할 때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Jeden Tag Fußball spielen, jeden Tag üben, Spaß haben und jeden Tag, je mehr du spielst, desto besser wirst du. 선수 시절 겪었던 슬럼프와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Ja, wenn du eine schwere Phase hast, dann musst du immer weitermachen, immer weiter spielen, immer wieder weiter trainieren, noch mehr als zuvor und dann löst sich das auch wieder. Ja, sag ihm, er hat es super gemacht. In welche Kamera? Diese da? Okay. Ja, hallo, liebe Fans in Korea, ihr aus Mainz, wo heute Jae-sung Lee gegen Kim Min-jae spielt und viele Gäste aus Korea da sind, viele liebe Grüße nach Korea, viel Spaß beim Zuschauen und bis demnächst.